안에 구축 하나 가지고 있고, 예. 그다음 2천에 하나 갖고 있는데, 뭘 가지고 계신다고요? 2천에 아파트야. 이천, 경기도 이천. 아, 네. 네, 그렇게 두채 가지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수원은 19년도 초에 샀고, 그다음에 이천은 작년 말 정도에 구입을 했어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수원 재건축을 팔고 지금 다 서울로 가야 된다, 갈아타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래서 수원을 팔고, 서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근데 서울 집값이 제가 이제 이걸 팔고 가려고 하면 거의 20평이나 25평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 예. 아니면 급지를 조금 더 서울권에서도 좀더 떨어뜨리던지 해야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쪽을 가느니 그냥 뭐 분당의 뭐 야탑 쪽이나 수지 조금 뭐 신축 한 7, 8억 좀 무리를 한다고 하면 뭐 8, 9억까지 할 수도 있는데 무리는 좀 하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만약에 집을 판다는 가정 하에 만약에 이동할 수 있는 금액 그냥 우리 적정선에서 무리하지 않는 금액이 한 6억 중반? 7억대 정도 될것 같은데 예. 그렇게 폈을 때 아니면은 그냥 서울권을 가지 말고 그냥 뭐 분당이나 아니면 수지 아니면 강교 이제 저렴한 부근 쪽으로 아니면 흥덕도 요즘은 그 지하철 뭐 생긴다고 막 그런 얘기들도 있고 제가 그쪽으로 옮기는 게 보는 게더 나은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무조건 서울로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가지고요. 지금 수원 구축에 살고 계신 겁니까? 아, 거기는 지금 세입자 주고 저희는 따로 지금 다른 데서 전월세로 살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이게 수원 구축이 재건축인 거예요? 지금 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층이고 재건축하면 무조건 여기는 제가 지금 금액이 제가 산 거보다는 한두배 정도 좀 오른 상황이고 작년 그 피크 찍었을 때한 7억 정도 네. 올랐다가 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진행이 뭐 관리처분인가? 예. 한다고요? 네. 그건 하나도 안 나고 있고 그냥 10년 정도 더 생각을 해야 된다 아, 이래서 조합 설립만 된 거고요. 설립 전이에요 아직. 아직도 조합 설립이 안된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완전 초창기구나. 그죠? 응. 아, 그러면은 한번 파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 정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2019년도 사고 2000 아파트는 2022년 말에 매수했으면 이거는 이제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시려는 거죠? 네, 3년 안에. 네. 그럼 2022년 말에 샀으니까 2025년 안에는 팔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 그러네. 그러면 파셔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럼 파는 시점이 이제 지금이냐, 이제 좀 기다리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저는 지금 시점상 옮기기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거 잘 팔릴까요? 근데 여기가 그래도 지금 경기가 안 좋아도 네. 못해도 한두 개씩은 팔리고 최저가로 하면 그래도 하나씩 무조건 나가더라고요. 네네네. 자녀가 몇 살이세요?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교 가요. 아,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좀 학군 좋은 데로 옮기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무래도 수원보다는 좀 학군 좋은 데로 옮기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파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네, 팔고 어차피 2025년도 말까지는 파셔야 되는 거니까 이제 2년 남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시기 조율해서 이제 팔고, 그럼 팔고 어디를 갈 거냐, 뭐 분당으로 갈 거냐, 서울로 갈 거냐, 이런 건데 저는 꼭 서울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6억 중반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분당이나 이런 지역도 나쁘지 않은데, 네. 또 이제 또 다른 대안들도 있으니까. 듣기로는 내년 되면은 저기 강명이랑 네? 네, 안양이 그 분양이 많이 나온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것도 노리면 괜찮죠.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희 그냥 순 자산으로 치면 5억 살짝 안 되고 네? 대출을 조금 한다고 하면 이제 6억에서 6억 중반까지는 우리가 그냥 남편 월급 선에서 그냥 스무스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도가 될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 금액이면 안양이든 강명이든 거의 다 그렇죠. 20평대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새 아파트는. 예. 근데 저희는 약간 큰, 한, 못해도 30평 정도는 돼야지 좀 편한 살기가 네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건 좀 평수 때문에 문제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순자산이 5억 정도면 사실 10억대 아파트 정도가 이제 구매 절반 정도 보면은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면 34평보다 25평 신축이 맞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이제 34평대 뭐 월세 사시고 나머지를 그러니까 본인 34평 사시고 25평을 뭐 분양 받아 받거나 그러니까 거주랑 투자를 분리해서 아니면 본인이 34평에서 거주하시고 34평 아파트를 뭐그 전세 끼고 사시거나 그런 방법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좀더 이거를 좀 연기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대로 이거 수원 구축 아파트 판 자금으로 수도권의 아파트 두채 전략으로 또 가는 거예요. 수도권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입지단 이런 거 그러니까 좀 오를 만한 지역들을 찾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채 전략. 그다음에 이천도 어차피 이것도 올랐어요. 이천 아파트도 2022년 말 그렇게 많이 올랐을 것 같진 않은데 이 당시에 샀었으면. 이거는 제가 꼭 찍어본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서 이거 팔려고 하면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요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2천 아파트는 그 냅두고 나머지 주택을 근데 이제 취득세가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 팔고 저는 옮기는 건 찬성. 옮기는 건전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또 2025년 말까지 팔아야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으니 아니면 2천 아파트를 팔고 수원 구축을 재건축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2천 아파트 비가 어차피 2천 아파트는 손해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좀 한번 좀 옮기고 싶으신 거잖아요. 학군 좋은 데로. 그러니까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아파트를 그냥 계속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못해도 얘가 신축이 됐을 때 9억 이상은 될것 같거든요. 말도 맞아요. 예. 네, 그래서 한 저것이 되면. 10억이 넘을 확률도 높은데, 그거를 그냥 얘가 이제 크고, 그러니까 학군이 상관이 없으면 이사를 하고 그냥 입터에 그냥 배회하듯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네, 학군이 끼니까 이게, 금액대도 이제 다른 데랑 너무 애매하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오를 게 보이는 아파트인데, 이거를 또 팔지 않니 조금 아까운 감도 네.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그만큼 돈을 벌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네. 그러면 그 생각이 되시면 이런 전략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 구축을 그냥 메인 전략, 메인 주택으로 가져가시고요. 2천 아파트를 팔고 이제 다른 거 2주택을 투자용으로 가는 거예요. 2000 돈으로요? 네, 2천 돈판 돈을. 그래서 그거를 투자용으로 아파트로 가시고 요 돈을 어차피 이게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게또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으니 돈을 더 불리는 거죠, 뒷바퀴를. 그러니까 꼭 수원 구축 아파트를 비과세로 팔 이유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2천을 팔려고 하는데 여기는 진짜 싸게 제가 완전 손해를 뭐한 3천 막 이렇게 3, 4천? 3천 정도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안 팔릴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싸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다른 거를 봤는데 물건이 진짜 괜찮다. 그러면 내가 싸게 3천 손해를 보더라도 싸게 잡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예. 거. 네네. 다른 물건이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근데 어쨌든 2천 아파트 이거는 제가 볼땐 실패한 투자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러면 빨리 이거는 정리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제가 이거를 책을 보고 투자를 한 건데, 어떤 책이요? 2천에? 있는 아파트에? 그러니까 네. 제가 부동산 공부하다가 책으로 처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네, 어떤 책이요? 제 책은 아닌 거죠? 저도 이제 그때는 네. 뭐 선생님 모르는 상황이었고, 네네네. 그뭐 30채를 투자해가지고 뭐 얼마를 벌었다 이런 책, 빨간 책인데, 아파트 투자 뭐 30채, 몇채뭐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네네. 벌었다는 그런 책을 읽고, 제가 이제, 네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혹시, 사람들 네. 그때 많이 토양 투자해가지고 네. 그 책을 보고 약간 공업지역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쪽에 그런 쪽이 사면 좋다 네. 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책을 근데 그게 이제, 그것도 막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제 시점이 중요해요. 시점이.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신 시점이 제가 볼땐 너무 고점일 때 들어갔어요. 네, 시점 자체가. 어쨌든 책 보고 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건 아닌 것 같고. 네네. 그 얘기해 주셨던 네? 그 수원 집을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냥 팔고 다른 걸로 이렇게 갈아탈 건지 둘 중에 만약에 조금 더 추천을 하신다고 아니, 하시면 그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매물을 보고 결정해야 돼요, 매물을.
어떤 매물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약에 팔았을 때 뭐를 살 거냐, 아니면 2천을 팔았을 때 뭐를 살 거냐, 그 매물을 보고 평가하고 의논을 하고 이제 결정해야 되는 문제지. 지금 여기서 이거를 팔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팔았을 때 어떤 대안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팔았을 때요? 네네네. 팔면 이 돈으로 이것도 살수 있고 이것도 살수 있고 이것도 살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들이 마음에 들면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2천을 팔았을 때 이거를 그 수원 구축을 메인으로 가고 이거를 팔고 다른 투자를 하시는 방향으로 잡았을 때 이거를 팔았을 때뭘살 거냐를 또 대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보고 이제 의논하는 거죠. 그걸 여기서 딱 정할 수는 없어요. 뭐 불인이신 것 같으시니까 선생님도 예, 제가 이렇게 좀 영상이나 저도 불인이 시절을 많이 겪어봤지만 저도 이제 지금 불인이지만은 이게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트랩과 장애물과 함정이 도처에 있습니다.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온갖 무료 강의, 뭐 만원짜리 강의, 나눔 강의, 단톡방, 함정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조심해서 잘 이렇게 밟으면 터지거든요, 한 방에. 그냥 다치고 끝나지 않습니다. 크게 다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잃지 않는 투자. 예, 그걸 좀뭐 뻔한 얘기 같긴 한데 잃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방향성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갑자기 개인 상담소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수원 구축을 재건축 호재가 있으니 이거를 비과세로 팔고 분당이나 이제 서울로 이전을 할까? 아니면 수원 구축을 어차피 재건축 호재가 있으니 좀 장기로 보시고 네. 이제 2천 아파트를 팔고 이 돈으로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할까? 네. 예. 이렇게 큰 맥락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당장 뭘 결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결정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대안들을 보고 이제 천천히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제 입장에서는. 아, 저는 지금 거기 용인에 월세로 살고 있고요. 네네. 제가 그 2020년에 그 서초 쪽에 하나 갭으로 투자를 해놨었는데요. 예. 그때 한창 전세가가 막 엄청 오를 때 네. 제가 그 전세금을 좀 높게 맞춰가지고 네. 그 전세금을 가지고 그 성남에 신축 입주권을 사놨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때 전세를 너무 높게 맞춰놔가지고 지금 역전세가 좀 났어요. 네. 성남 신축은 그 자이프루즈 아파트라고 지난주에 입주를 했는데 네. 지금 그쪽도 산 가격 대비 조금 떨어져가지고 예. 팔고 이걸 역전세를 해결해야 될지 네. 아니면은 성남을 그냥 전세를 맞춰서 역전세를 해결해야 될지 그러니까 1주택 서초만 들고 갈지 아니면은 두 개를 다 들고 갈지 지금 고민이 돼서 아니, 전화 그러면 드린 거예요. 성남 그 저기 뭐야? 자이프루지오는 전세 놓으면 역전세 해결돼요? 네. 전세 놓으면은 역전세가 지금 한 4억 정도 났는데 네. 전세가 지금 한 5억에서 6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그거 해서 들고 가셔야죠. 2주택인데. 아, 그런가요? 예. 아, 근데 지금 좀뭐 시황도 워낙 안 좋고 막 그래가지고 네. 주변에서는 매도를 하고 그냥 기다리는 1주택 포지션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아, 그뭐 종부세나 뭐 이런 것 때문에요? 그런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어쨌든 서초 아파트가 올라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이제 하락장이 오면은 네. 두채다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아, 그래서 뭐한 이거는 1주택 네. 그 자이프루지오는 언제 사신, 그 얼마에 사셔서 얼마, 몇 평이에요? 33평이고요. 네네. 지금 제가 11억 7천 정도에 샀는데 네? 지금 한 11억 정도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렇게 떨어진 것도 아닌데? 이게 입주가 언제, 이제 분양권이잖아요. 네. 입주는 지금 10월 30일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지금 한 일주일도 안된것 같은데 네. 지금 전세 시세는 한 5억에서 6억 정도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 이거 이거 피 주고 분양권 사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산 금액보다 지금 얼마 떨어진다고요?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떨어진 것 아, 피를 높게 사신 거구나. 같아요. 네, 아, 그래서 그총 토탈, 그러니까 34평 사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럼 얼마에 사신 거예요, 토탈에서? 취득세까지 합치면은 한 12억 5천 정도 된것
아, 그러면은 조금 비싸게 산건 있는데,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거는 그냥 전세하고 좀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올 초,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해가지고 그거 엄청 떨어졌었잖아요. 네네. 그때 막 거의 한 9억 아래로까지 막 한번 거래가 찍힌 적이 있었는데. 아, 근데 지금 이거 팔면, 파는 것보다 이게 원래 입주장에는 좀 많이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때가 제일 지금 바닥인 것 같고요. 요거 입주 마무리 되면은 그렇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렇게 되고, 요거는 전세를 놔서 역전세 막는 게 맞으신 것 같아요. 이거 명의는 본인 명의세요? 두개 다? 아, 와이프랑 공동명의로 돼 있어요, 둘 다. 아, 그러면 종부세도 해당이 안 되실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근데 종부세까지는 아직 해당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아, 아, 그래요? 예.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팔면 너무 후회하실 것 같은데. 2주택 포지션으로 가면은 이게 둘다 물릴 수도 있다고 막 워낙 주변에서 그러셔가지고. 서초 아파트는 어떤 건데요? 삼풍 아파트요. 아, 그것도 나쁘지 않죠. 거기는 저희가 이제 아기가 있어가지고, 네,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아기, 아니요, 아니요. 거기도 지금 전세를 주고 아, 저희는 그럼 지금 어디 사세요? 지금 용인에 월세로 아, 살고 용인에 있어요. 월세로? 아, 아니, 근데 이거 전세 놓으면 어차피 역전세 해결되니까 이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뭐 높게 산 거는 있는데, 뭐 요새 34평 아파트 12억 안한게 어딨어요, 사실. 아, 그런데 또, 뭐 이게 막 지금 뭐 하락장이 시작된다, 막 이런 말도 네. 많아가지고, 저 좀. 같으면은 그냥 전세로 하고 할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제가 뭐다뭐 말씀하신 건 아닌데, 저 같으면 그냥 전세 놓고 그냥 역전세 막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제가 해서 그 입장이면. 계속 끌고 나가다가 이제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저 지금 너무 불안해가지고 전화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전화하신 목적이 딱뭐나 성남 갖고 있다. 나 자이푸르지오 갖고 있고 삼풍 갖고 있다. 아니 그건 아닌데 지금 월전세를 처음 너무 크게 맞아봐가지고 결론이 지금 채팅창에 나오는데요. 결론은 부럽습니다입니다. 너무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고요. 맞아요. 둘다 물릴 확률이 막 높다고 워낙 그러셔서 저희 좀 무서워서 이제 아니에요. 손절을 할까 고민 중이었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자랑은 그만 듣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저는 지금 과천에 살고 있고요. 네.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서. 예. 원래 이제 광교랑 과천을 일시적 2주택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예, 어디랑 어디요? 과천하고 어디요? 광교랑 아, 과천. 광교랑 과천? 네네.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상가주택을 상속받았어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세무사 상담을 했더니 일시적 2주택하고 이제 상속주택이 뭐 중복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네네네. 광교주택이 이제 종전주택인데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 3, 4월까지 하면 비과세 3년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즘 광교도 별로 이제 약간 그게 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네. 부동산이 또 그래서 네. 이거를 계속 끌고 가야 될지 아니면 이제 부동산에서는 그냥 전월세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전세를 주자 이러는데 네. 저는 이제 주택이 그렇게 되니까 세금도 그렇고 그쵸?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남편은 이제 과천주택 대출도 빨리 갚자 뭐 이래서 좀 팔자고 하고 저는 이제 광교주택이 그 감면주택이에요. 아. 그래서 만약에 헐값에 팔 바에는 그냥 전세 요즘에 또 전세값이 오르니까 네. 그냥 전세를 주고 그냥 광교주택을 나중에 최종으로 그냥 비과세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제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네. 아니, 남편은 이제 그 네. 상가주택이 또 약간 그 부모님이 관리를 하시던 거라서 관리가 잘안 돼서 상가가 이제 주택은 2계층인데 사무실을 약간 부동산이 이렇게 권유해서 주택으로 좀 쓰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3계층 이상이 되면 또 이게 다세대로 될 우려도 있고,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광주주택 비과세 받는 게 조금 안될 수도 있어서 제가 그것도 불안하고. 그렇죠. 근데 그 광주주택은 비과세 받고 나중에 과천주택도 비과세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과천주택은 사실 먼저 그 분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 이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데 상속주택이 먼저 들어왔, 그 사이에 들어와 버렸어요. 네. 과천을 잔금을 치르기 전에. 네. 그래서 이게 상속 후 취득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이제 상가주택이 있는 한에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시더라고요. 상가주택을 팔고 나서. 네. 근데 이제 상가, 제 생각엔 상가주택이 용산이기 네. 때문에 아, 그 최종으로 갖고 가시려고요? 이제 응. 세무사님들도 이제 저, 매도 순서가 또, 네.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는데 이제 네네. 남편은 관리도 힘들고 공실이니까 빨리 팔겠다고 맨날 그러는데. 아,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전화상으로 하기엔 너무 힘들 것 같고.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저는 광교를 비과세 받는 거는 그 받으실 수 있는 시점에서 좀, 어쨌든 이건 손해보는 게 아니니까. 네네. 팔고 좀 대출을 좀 정리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금 흐름을 만들고. 주택수를 조금, 네네네. 줄이시고. 그렇게 해서 뭐 상속주택으로 가져갈지, 과천 집을, 주택을 가져갈지, 요거는 좀 이제 그거는 또 이걸 분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분석을 해야 될것 같고, 그 남는 돈을 그럼 또 어떻게 활용할 거냐. 맞아요. 예, 요것도 이제 또 관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세무사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세무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절세, 예. 그쵸. 절세 쪽으로. 근데 이제 투자 가치나 이런 투자, 거는, 맞아요. 그런 거는 조금 더 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뭐 전화로 이거 뭐 보지도 않는 상황에서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예. 네네. 어쨌든 뭐 이거는 저 같으면 이거는 이제 광교주택을 내년 3, 4월까지 비과세 된다고 하시니 그때는 조금 처분하신 게 맞을 것 같다. 예. 그렇게 금액을 해놓으세요. 조정해서 네네네. 팔수 있을 때 파는 게더 네네네, 아니,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신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도움이 많이 못 감사합니다.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패스파인더님, 전담 연회원 가입하자. 아니, 뭐, 오늘 천하제일 자랑대회한다고 뭐 그러니까.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저는 광교도 있고요. 과천도 있는데, 아니, 거기에 중간에 상가주택이 들어왔어요. 상속으로. 이거 웃잔디요. 지금 네, 그거잖아요, 상황이 맞아요. 지금. 뭘 어떻게 비과세 받아야지. 맞아요. 돈 그죠? 많으신 분들 많으시고, 아, 진짜 돈 많으신 분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쵸. 저희는 또 2주 네. 후, 혹은 3주 후에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밌는 내용. 아, 네. 역시 투자 사례가 들어가니까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저도 계속 질문을 하게 되고 하니까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청주 얘기는 몇번 많이 해갖고 알줄 알았는데 또 이게 새롭나 보네, 또. 우린필요 새로운데 그때 얘기를 하셨는데 좀더 자세히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그래가지고. 글쎄요, 뭐. 간간이 알겠습니다. 더 투자 얘기 좀 하면서 해야겠네, 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